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GKC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은 아니고 GKC나 모네로 이런 것들 뭐 대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분석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GKC의 영지식 증명 이게 뭐냐? 이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영지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영지식 증명, 우리가 수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할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영지식 증명이 뭐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통념에서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대충 알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 드릴 건 뭐냐면,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 내역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GKC, 모네로, 대시 이런 코인들이 익명성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퇴출당했잖아요. 퇴출당한 것도 있고 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래소에서 GKC나 다른 익명성 코인들 또는 프라이버시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상장 폐지시키는데 정말 그들이 상장 폐지시키는 이유가 타당한가? 그리고 GKC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거래소 또는 뭐 규제 당국이겠죠? 그들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은 돈에 이것을 통해서 검은 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킨다. 정말 이 이유가 합당한지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에 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익명성 코인이 있잖아요. 또는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폐지하는 게 유행이죠. 완전 유행. 지금 뭐 리플 아니 XRP를 상장 폐지하는가 하고 거의 유사한데.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장 폐지시키는 거죠.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XRP나 똑같은 처지라고 봐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리 위험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게 우리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덜 제재받고, 어쨌든 우리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유리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XRP나 아니면, 익명성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게, 상장 폐지시키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를 시켜요. GKC나 프라이버시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유럽 연합의 경우에도, GDPR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칙이에요. 유럽연합의 법인데 유럽연합에 속하는 모든 인구들이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명확하게 해주는 규제 법안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익명성 코인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성 코인이 단지 불법 자금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좋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이 좋은 장점은 없어지고 불법 자금 이것 때문에 퇴출당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 코인들을 퇴출시켜요. 그 이유는 뭐다? 불법 자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암호화폐 거래소가 왜 프라이버시 또는 익명성 코인을 삭제하는지, 이 삭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상장 폐지를 말하는 거죠. 상장 폐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핵심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 프라이버시, 익명성 기능 때문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이러한 기능이 AML, 자금 세탁 방지 및 KYC, 아시죠? 이 규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결론은 익명성 코인을 거래소에서 금지시키거나 상장 폐지시키는 게 자금 세탁 및 암호화폐 불법 사용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미연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들은, 익명성 코인들은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AML 또는 KYC 규정과 충돌된다. 그리고 불법 사용될 것 같다. 너희들이, 이 코인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불법으로 사용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연에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상장을 폐지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우리나라 업체에서 익명성 코인 또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시키는 이유를 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송구민과 수취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래서 이 프라이빗 암호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송구민과 수취인을 파악하기 힘들다, 추적하기 힘들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준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힘들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대시, 직계시, 모네로 이런 것들을 싸그리 상장 폐지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우리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타당한지, 정말 익명성 코인들은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익명성 코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거래한 정보를 누구나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하지만 규제 기관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곳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세금 문제. 그리고 불법 사용을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규제기관, 정부는, 그 다음에 이걸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는 최소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고, 불법 사용되는지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익명성이 절대 정말 규제기관과 거래소가 거래 내역들을 확인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귀찮아서, 아니면 이걸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잖아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쉽지 않고, 그래, 인력이 들어가고 자본이 좀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어서 상장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규제 기관이, 정부가 익명성 코인은 나쁘다라고 각인시키니까
알아서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시킨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익명성 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재정적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짜. 만약 개인정보 보호가 없다면 매일 발생하는 수십억 건의 현금 이외의 지불은 원치 않는 노출 및 탈취, 도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어떤 개인이 자신이 지원하는 자선단체와 기부 금액을 이웃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겠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 기부가 아니잖아요. 기부 내역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부 문화는 축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는 기부자에 대해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보가 기부했다는 정보를 남들이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예. 또 다른 예를 들면 특정 마케팅 및 광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암호화폐는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익명이다.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런 주소일 뿐이다. 이 주소를 가지고 내가 이 주소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국가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나라는 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정보 자체를 모르면 추적을 못 합니다. 추적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 있잖아요.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악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아, 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네?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네?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분은 타겟팅이 됩니다. 어떤 타겟팅? 도난, 강도, 납치 및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게다 공개입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익명성 기능을 지원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불법 사용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익명성 코인들이 상폐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방금은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익명성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상업적, 기업적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은 재정적 익명성에 의존을 합니다. 남들이 알면 안 됩니다. 기업이 했던 어떤 사업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경쟁자와 악의적인 행위자가 그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투명한 환경은 참가자의 시장 조작, 혁신에 대한 방해, 경쟁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불공정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거래 정보가 기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지불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경쟁 업체는 서로의 공급망 파트너, 투자 전략 및 주요 수익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정보를 경쟁 업체는 고스란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은 돈을 들이고 내 경쟁 업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지금 환경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키포인트죠. 지켓시를 예를 들었어요. 지켓시. 뭐 모네로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오늘은 지켓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켓시. 익명성 코인입니다. 아시죠? 익명성 코인. 자, 익명성 코인은 거래 내역이 감춰져 있습니다. 거래 내역. 내역? 그러니까 A가 B한테 암호화폐 지켓시를 줬잖아요. 그러면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그리고 A가 B한테 얼만큼을 줬는지, 얼만큼의 코인을 넘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켓시는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세금 부과하기 힘들고 A와 B가 불법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 이유로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켓시는 과연 거래 내역을 알지 못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이죠.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켓시.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특정 개인의 거래 내역을 알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둘째, 하지만 정부, 규제기관, 그 다음에 거래소, 얘들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니까 거래 내역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지만 정부나 규제기관이나 거래소는 A와 B 간의 거래 내역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이나 거래소가 만약 이 거래 내역을 볼수 없다면 지켓시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세금을 걷지 못하니까. 불법적으로 유용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이 A와 B 간의 거래 내용을 그 사람들을 볼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켓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켓시를 상장 폐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하다는 거죠. 발음이 잘안 되네요. 맞지 않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켓시가 정부, 규제기관, 거래소한테는 이두 사람의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켓시 탄생인데요.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익명성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모네로, 대시, 그 다음에 지켓시. 이게 프라이버시 3대장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지켓시, 대시, 모네로. 이게 프라이버시 3대 얼짱이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지켓시는 영지식 암호, 제로 놀리지, 크립토, 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거래 정보를 완전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켓시는 결제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켓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래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켓시는 어떻게 한다? 그 거래 내역을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출 수도 있죠. 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게 이거요. 지켓시는 다른 암호화폐처럼 퍼블릭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거래 내역을 내가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숨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기능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두 개가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켓씨는 뭐 프라이빗, 비공개 이 기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디폴트는 공개입니다. 모든 건 공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내가 이 정보를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스텔스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해당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0x빵빵빵빵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해당 계정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켓씨는 이러한 추적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화폐인 거죠. 자,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프라이버시 코인이, 익명성 코인이, 뭐 제로 밸리지, 영지식 개념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알면 되는 거지. 지켓씨의 간단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켓씨는 암호 산업의 최신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암호 전문가 팀이 개발한 영지식 스나크. 이건 제가 적을게요. ZK 스나크. 이거요. 이게 영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지식 알고리즘. ZK 스나크. 제로 놀리지. 영지식 기반 스나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및 거래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도 잔액 장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권한 및 거래액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거래 메타 데이터를 암호하고 영지식 스나크를 사용해 부정행위 및 도용 행위가 없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보낸 사람이 누구고, 이거요. 프라이빗으로 만약 스텔스로 내가 보냈다. 내가 A고 B예요. 자, B는 A가 나한테 보냈는지 몰라요. A가 그러니까 A는 B한테 보내는 걸 알겠죠? 근데 B가 A한테 보내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있다는 거죠. 영지식 스나크를 통해서. 이게 ZK씨의 놀라운 점이죠. 그러면 영지식 스나크가 뭐냐? 저도 자세히 설명 못해요.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 모든 지켓시 거래가 비공개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켓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주소를 아셔야 돼요. 공개 계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 계좌가 있죠. 자, 주소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T 뭐뭐뭐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이 주소면 뭐예요? 공개 계좌예요. 공개됐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Z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Z 뭐 28 EX 뭐 이렇게 시작되는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는 비공개 주소예요. 스텔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네 가지 거래 행태가 있죠. 자, 퍼블릭이에요. T로 시작되는 거죠. T가 T한테 주는 거죠. A가 B한테. 자, 이 거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A가 B한테 얼마큼의 지켓시를 이체했다. 알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빗이에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래가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몰라요. A가 B한테 줬다는 거, B가 A한테 받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공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실딩이에요. T면 공개 계좌죠. 공개. 이게 비공개예요. 이런 경우 모든 사람은, 보낸 사람은 알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 D실딩. 자, 이건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 뭐예요? 비공개예요. 받는 사람이 T 계좌죠. 공개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 자, 기업들은
이렇게 보내고 싶겠죠?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모든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겠죠? 그럼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보내도 뭐 알려줘도 상관없다. 이러면 이제 이모드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지켓씨는 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 키는 숨겨야 된다. 강조하잖아요. 그 개인 키에 해당되는 게 스펜딩 키라고 있습니다. 이 키. 이 키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키, 스펜딩 키를 통해서 뭐가? 뷰잉 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스펜딩 키를 유출당하면 뷰잉 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딩 키는 유출당하면 안 되고 이걸 꽁꽁 잘 감추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래소가 알아서 잘 보관을 하겠죠. 자, 그 대신에 뷰잉 키는 누구한테 도난당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도난당해도 됩니다. 도난당하면 스펜딩 키를 통해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니까. 중요한 건 뷰잉 키라는 거죠. 자, 이 뷰잉 키를 누구한테? 거래소나 규제 당국한테 이걸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뷰잉 키가 있는 사람은 거래소나 규제 당국이겠죠? 규제 당국이겠죠?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구한테 지켓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뷰잉키를. 그래서 뷰잉키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내가 한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규제 기관은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소는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켓씨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